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속담 중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입,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 그만큼 말에 관한 명언과 속담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이와 관련된 동화랍니다. 말을 곱게 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다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지닌 오늘의 이야기. 어떤 주인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목, 다이아몬드와 두꺼비드. 작가, 샤를 페로.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어머니를 닮아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데다 심술이 아주 고약했지만 둘째 딸은 아버지를 닮아 상냥하고 착한 데다가 얼굴도 예뻤지요. 예! 어째 집안이 이렇게 더러워? 좀 치워! 아유, 애가 부지런해야지. 왜 이렇게 게을러? 응, 언니. 먹을 음식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네. 언니는 뭐 해? 나? 나 지금 엄청 바쁜 거 안 보여? 엄마랑 오늘 외출하기로 했단 말이야. 예쁘게 단장하기에도 바쁘다고. 응? 뭐, 나한테는 말이 없으시던데. 그래. 첫째 딸은 언제나 동생을 부려먹었지만 어머니는 첫째 딸을 타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꼭 닮은 첫째 딸만을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그 덕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집안일, 힘든 일은 모두 둘째 딸 몫이 되었어요. 얘야, 늦겠다. 어서 가자. 네, 엄마. 참, 둘째, 오늘 알지? 물이 그새 다 떨어졌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센터에 가서 물을 한가득 길어다 놔야 된다. 네. 이렇게 둘째 딸은 온갖 궂은 일을 다 맡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멀리 떨어진 샘터에 가서 양동이 가득 물을 길어 오는 것이었어요. 아, 할 일이 태산인데 어쩌지? 늦으면 또 어머니와 언니한테 혼이 날 게 분명한데. 어서 일을 마치고 빨리 다녀와야겠어. 둘째 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큰 양동이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가는 길이 멀었지만 길가의 나무와 새들을 친구 삼아 소풍을 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흥얼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덧 샘터에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양동이에 물을 길어 담고 있는데 어디선가 초라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아가씨, 내가 너무 목이 타서 그러는데 물 한 사발만 줄 수 있겠어요? 네,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둘째 딸은 바가지를 깨끗이 씻은 뒤 가장 맑은 물을 떠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
급히 드시면 체해요. 천천히 드세요. 둘째 딸은 할머니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머니 가까이 가서 앉아 물을 대접했어요. 아, 시원하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마음씨도 말도 정말 얼굴처럼 곱군요. 친절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요. 앞으로는 아가씨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아름다운 꽃과 보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깜짝 놀란 둘째 딸은 눈을 비비고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할머니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사실 할머니는 숲속의 요정이었어요. 요정이 모습을 바꾸어 둘째 딸의 착한 마음을 시험해 본 것이었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어리둥절해진 둘째 딸은 물이 가득 담겨진 양동이를 보고서는 금세 정신을 차렸어요. 아, 어쩌지? 너무 늦으면 혼날 텐데. 어서 집으로 가봐야겠다. 마음이 급해진 둘째는 무거운 양동이를 낑낑대며 들고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둘째 딸이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와 언니는 왜 이리 늦었냐며 마구 화를 냈어요. 얘가 정신이 있니 없니? 우리가 도착한 지가 언젠데 먹을 물도 없이 왜 이리 늦은 거야? 너 우리가 없다고 어디 나가서 놀다 오기라도 한 거야? 어서 물 내놔. 목 다 죽는 줄 알았네. 이제 좀 살겠네. 어머니, 죄송해요. 둘째 딸이 말을 하는 순간 입에서 꽃과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란 어머니는 목소리를 곱게 가다듬으며 어찌 된 일인지 딸에게 물었답니다. 막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아름다운 보석과 꽃은 뭐니? 둘째 딸은 숲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입에서는 보석과 꽃들이 계속 튀어나왔지요. 그렇다면 우리 첫째도 보내야겠어. 우리 귀한 딸이라면 더 좋은 것을 얻어오게 될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한 어머니는 곧장 첫째를 한쪽으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너, 네 동생 봤지? 저 보석들 말이야. 우리가 저걸 가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야기 너도 다 들었지? 빨리 어서 준비해. 넌 더 튈 수 있게 엄마가 은 양동이를 줄 테니까 늙고 더러운 노인이 나타나면 물만 떠서 주란 말이야. 어머니는 서둘러 첫째 딸을 샘터에 보내려고 했어요. 싫어. 아, 나 몰라. 나 안 가. 귀찮단 말이야. 첫째 딸은 철퍼덕 주저앉아 얼굴을 찡그리며 손사래를 쳤어요. 얘가 지금도 생각이 있어 없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니까. 어서 가봐. 할머니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기 전에. 어머니가 등을 떠밀자 첫째 딸은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먼 거리의 샘터를 가는 게 탐탁하지 않았던 첫째는
길가에 돌멩이를 툭툭 차며 일그러진 얼굴로 샘터로 향했답니다. 드디어 첫째 딸도 샘터에 도착을 하였어요. 은 양동이를 내려두고 물을 뜨는 듯 마는 듯 먼 산을 바라보며 기운 빠져 앉아 있었지요. 힘들어. 빈 양동이를 가지고 오는 것도 힘들고 다리도 아픈데 물도 떠야 돼? 내 고운 손, 내 다리. 힘들어 정말. 첫째 딸은 앉아서 혼잣말을 하며 미운 얼굴이 있는 대로 더 찌푸려졌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멋지게 차려입은 귀부인이 나타나 첫째 딸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가씨, 걷다 보니 너무 목이 타서 그러는데 그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뭐래, 먹고 싶으면 직접 떠먹어요. 나 지금 힘들어서 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물을 줄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첫째 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귀부인은 요정으로 변하더니 말을 했답니다. 네가 그리 못되었으니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뱀과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요정은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답니다. 첫째 딸은 악몽을 꾼 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뒤로도 한참을 기다렸지만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은 이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첫째 딸은 툴툴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달려나와 웃으며 첫째 딸을 반겼어요. 어떻게 됐어? 그 노인 만났어? 물은 잘 들였어? 에이, 뭐야. 헛수고만 했잖아. 노인은 무슨 노인. 이상한 여자가 와서 이상한 말만 하고 기분만 나빴다고. 첫째 딸이 화를 내며 말을 하자 무섭게 생긴 뱀과 개구리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요.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엄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뱀! 두꺼비! 첫째 딸이 말을 하면 계속 징그러운 뱀과 두꺼비가 튀어나오고 어머니는 소리 지르며 숨기 바빴지요. 그때 첫째 딸은 그 요정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첫째 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동생에게 소리쳤답니다.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왜 그 노인한테 물을 줬냐고. 아이고, 이를 어째. 아, 우리 첫째, 이게 다 너, 둘째 너 때문이야. 벼랑간 소동에 화가 난 엄마와 언니는 빗자루를 들고 둘째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둘째 딸은 그런 어머니와 언니가 무서워 울며 숲으로 도망쳤답니다. 그때 마침 사냥을 나온 왕자님이 궁전으로 돌아가다가 울고 있는 둘째 딸을 보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 혼자 서럽게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지요. 아니, 저 아가씨, 이 숲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무서워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울고 있던 둘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했어요. 그러자 둘째 딸의 입에서 꽃과 보석이 튀어나왔지요. 둘째 딸은 깜짝 놀라는 왕자에게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왕자는 얼굴 못지않게 마음씨도 고운 둘째 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왕자는 오갈 데 없어진 둘째 딸을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했지요. 이후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어머니의 첫째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첫째 딸이 말할 때마다 내뱉는 뱀과 두꺼비를 참을 수 없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딸을 미워해 쫓아내게 되었대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기 일쑤였기 때문에 첫째 딸은 마을을 떠나 깊은 숲속에 들어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답니다. 평소에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고운 말씨를 쓴 둘째 딸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다이아몬드와 향기로운 꽃이 쏟아지길 바라세요.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계속 뭔가가 말할 때마다 쏟아지면 불편할까요? 에이, 그럴 일이 없으니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까요? 맞아요. 말을 할 때 입에서 무언가 물건이 쏟아져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상대는 느낄 수가 있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 여러분의 입가에선 말을 통해 나쁜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꽃의 냄새를 맡았을 때의 그 기분 좋음이 늘 묻어나 어디서든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